영화나 웹툰, 음악 등 문화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편중이 가장 심각한 분야 중 하나인데요. 비수도권에서 작가와 교육생, 콘텐츠를 한자리에 모은 거점을 조성하며 웹툰 분야의 도전장을 낸 곳이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뷔 1년 차 신인 웹툰 작가 공두진 씨. 얼마 전 경북 경산에 마련된 웹툰 창작소에 입주했습니다. 비수도권 출신으로 웹툰 작가에 도전하는데 부담이 컸고 몇 차례 상경을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함께 의견을 나누며 발전할 기회가 생겼다는 점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지금 현재 비수도권 지방에서 배우기도 일하기도 쉽지 않은 여건이거든요. 작가님들이 직접 1대1로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작업하는 거 관련해서도 많이 노하우를 좀 가르쳐 배울 수 있어가지고. 경산시가 최근 문을 연 웹툰 창작소엔 공씨 같은 입주 작가 6명과 교육생 30명이 들어왔습니다. 옛 인기 만화 독고탁을 그린 고 이상무 작가의 유가족과 손을 잡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작가를 만나고 웹툰을 체험할 수 있는 만화 축제까지 기획했습니다. 국내 웹툰 산업 규모가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지역 신산업으로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는 인근의 만화 마을도 조성하고 관련 지원 규모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미래는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웹툰의 콘텐츠를 AI에 접목시켜서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시키고요. 경산이 지역의 대학도 많고 적도 많은 도시라서 웹툰을 떠나서 새로운 산업 형태를 형성하고자. 유독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문화산업 분야에 도전해 새 활로를 찾겠다는 지자체의 도전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